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페이지 21페이지. 자, 토지의 등록사항입니다. 자, 그럼 토지의 등록사항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적을 공부할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이 주체가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소관청. 이렇게 딱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거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찍을 때 계속 매년 나오는 거니까요. 꼭 뭐야 암기 좀 필요해요. 그 암기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책을 보시면 자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토지의 등록에 의이 나오죠? 의이 나오는데 거기 지적형식주의 즉자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지적형식주의 즉 지적등록제를 취하게 된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지적에 관한 등록상의 일정한 형식을 갖춘 공부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등록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자 그러므로 국가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서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조사해서 공부에 등록한다. 이 토지의 등록의 기본의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목차를 머릿속에 그리라 그랬죠? 토지가 있으면 등록상을 국가가 정한다. 등록상에 아까 뭐라 했어요? 토지 편의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등록상을 정해서 공부에다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그 표의사항이 뭐가 생기면 달라지면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측량한다.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시는데 거기 2번 토지의 조사 등록 1번 거기 자 국정주의라서 있죠? 거기 2번 토지의 조사 등록 그걸 별표합니다.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점. 근데 거기 이제 국정주의 그래서 국정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교통부 장관이 자, 이 시험 문제 등록하는 게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몇 군데가 있어요?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그러니까 6군데가 있는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문제 6군데만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자, 다른 뭐예요? 자, 시시콜콜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빼고요. 딱 6군데만 딱 머릿속에 외우면 돼요. 그첫 번째가 우리게 모든 토지예요. 자, 뭐라고? 모든 토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지버넣기 문제도 나오지만 이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왼쪽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자, 이 가로지버넣기 문제로 나오고 내용도 나오니까 그냥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아, 왼쪽에는 누가 나오는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하여튼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누가 정해요? 국가가 정한다. 그 국정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 21페이지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공부해 뭐 한다는 게요. 등록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 문장이 시험 문제 등장할 때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나온다든가 소관청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하여튼 모든 토지에 나오게 되면 왼쪽에 항상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앞에 뭐예요? 앞에 16페이지에서 봤지만 그 지적재조사 나오죠? 두 번째 사항이 지적재조사예요. 이 지적재조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그, 지적공부 파트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자, 첫째 배우겠지만, 어디에, 그, 지적공부 파트 있죠? 자, 이 지적공부 파트에, 그 지적공부 파트에 보시면, 자, 한마디로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대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그거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정보관리 체계 구축하는 게자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자 거기 60자아66 61페이지 있죠? 61페이지 거기 61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에 자 중간 부분에 쌍가리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공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61페이지 동그라미 3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61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이건 16페이지죠? 16페이지. 61페이지. 6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에 따라 보존한 위에 뭐예요?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에 대한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같은 전산에 대한 거기 컴퓨터에 저장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런 지적 공부를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예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이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옛날부터 썼던 종이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산화된 것도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61페이지 그 쌍가리 1번에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도면, 이건 도면 종이로 된 거고, 그 쌍가리 1번 정보 처리 시스템, 이건 전산화된 거고,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PC, 컴퓨터에 저장된 거는 바이러스 먹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예, 그걸 뭐예요? 멸실 훼손된 걸 대비해서 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거기 정보관리 체계 나오죠? 그래서 이 정보관리 체계, 이렇게 정보관리 체계. 이 관리 체계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체계를 예, 구축을 해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구축.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구축한다. 구축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국토 구축한다. 전산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 구축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오는 게 몇 페이지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전산에 대한 공부 있죠? 예, 정산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일단 거기 60 뭐예요? 63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에 63페이지에 자, 63페이지 있죠? 자, 올해 시험에도, 올해 시험에 그 작년 시험에도 있죠? 작년 시험에도 자, 일단 시험 문제 거기 그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 그, 이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하려면 승인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 문제 한번 문제가 잘못돼갖고 전부 답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자, 거기, 이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 있죠? 전국 단위.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 이용.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있죠? 지적에 대한 뭐예요? 예, 지적의 예, 전산, 이 전산 자료 이용에, 예? 이용에 대해서. 자, 이용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산자료 이용을 할 때 무슨 단위? 전국 단위죠. 전국 단위. 이 전국 단위일 때 자 누구예요? 누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끼어들어갑니다.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면 거기 64쪽에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64페이지에 지적정보 자 거기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자, 이렇게 전담 관리 기구. 전담. 예, 전담 관리 기구를 뭐예요? 기구를 설치 운영해요. 예, 기구의 설치 운영. 기구. 그러니까 전담 관리 기구, 기구란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우리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구 설치 운영, 기구. 기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보시면 돼요. 64쪽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적부재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차 배우겠지만 그 뒤에 자 적부심사 그래서 어디에 130 있죠? 그래요. 아 131쪽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보니 재심사 청구 있죠? 지적 측량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심사 의결을 통지받은 지방지역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적부재심사요. 몇 페이지에? 131페이지에 적부재심사입니다. 예, 적부재심사요. 적부재심사. 예, 적부재심사. 그래서 자, 이번 기본 과정을 공부하면서 일단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 쪽에 등장하느냐 했던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29회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를 자 시군구별로 지번 부여를 지번을 부여한다 틀린 말이에요. 지번 부여는 소관청이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번 부여한다는 말이 없죠. 그래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암기해 두시는 게 좋고 자 이걸 암기해야지만이 한 문제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21페이지죠. 모든 소지 21페이지. 21페이지. 자, 요번 기본 과정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먼저 외워 두시고. 그다음에 22쪽 보시면 자, 거기 쌍가리 1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록 및 직권 등록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논에다가 집 정 갖고 자, 그 답이라는 토지가 대가 됐어요. 소유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게 토지 이동이 생겼으니까.
그걸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자, 소관청, 지자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뭐라고 생각해요? 어? 어라? 왜 논에다 집중하고 세금을 논으로 내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소유자가 신청을 먼저 하라고 하고, 어? 만약에 안 하면 국가가 조사해서 등록하겠다. 이게 직권 등록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쌍가리 1번도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토지. 이동이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토지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뭐하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해야 된다는 신청. 신청하라는 신청. 자, 이렇게 신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토지동이 생기면 뭐하라고? 신청하라는 거죠. 자, 어디에? 소관청이 뭐 하겠다는 게, 소관청이 결정하겠다, 받아서. 어? 네, 소관청이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게, 소관청이.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예, 뭐 하겠다고? 예, 직권하겠다는 게, 직권.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 예, 직권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로 집어넣기 문제로 나와요. 자, 토지동이 생기면 신청하라는 게, 누가 받는다고? 소관청. 자, 그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뭐 하겠다고? 예, 직권하겠다는 게, 직권하겠다. 어? 자, 이것도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쌍가를, 저, 몇 번에, 예, 자, 큰 2번 토지 조사 등록, 그 별표하라 그랬죠? 예, 같은 개념이에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시험 문제 나올 때, 문장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걸 연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 긋고 계속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이렇게 읽지 말고,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런 문장이 딱 보면, 내 눈에 뭐라고, 아, 토지동을 딱, 뭐야, 그 핵심 단어. 우리가 이걸 키워드라고 이게 핵심이 키워드. 핵심 단어를 빨리빨리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토지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하는구나. 자, 그러면 소관청이 맞고, 이게 소관청이 그 가로 집어넣기 지적 소관청이 나와야지 시도지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소관청이.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누가 한다고? 직권으로 소관청이 직권 조사한다. 그런 얘기. 어? 자, 그다음에 거기 이번에 거기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은 지적 정리에 또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어?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나온 게 있죠? 오늘은 뭐예요? 시도지사. 자, 인구 50만의 대도시 있죠? 대도시장 있죠? 대도시장. 그래서, 자, 일단 뭐예요?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 변경. 요세 가지. 요세 가지죠? 요세 가지. 요세 가지는 시도지사, 예,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시험 문제에 승인이라고 나오는 건딱세 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지적 전산자료 이용할 때 승인을 한다. 승인 뭐예요? 자, 승인한다. 그 틀린 자체, 그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매년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요. 하여튼 승인만 나오면 이 반출. 자, 이 반출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아까 지적 공부에 나오는데, 그 지적 공부에. 예, 종이에 대한 공부가 화제가 나면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반출이라고 얘기해요. 이 반출을, 자, 반출이, 여러분, 자, 아까 교과서에 그 61페이지 있죠? 61페이지에, 자, 61페이지에, 거기 쌍가 1번, 종이에 대한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노포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공부는 뭐예요? 다음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반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거기, 자, 니은에, 천재지변일 때 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인받으면 반출이 가.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반출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시도지사 승인 나오죠? 시도지사 승인. 여기서 승인 나와요. 밖으로 빼내는 반출이. 자, 이게 몇 페이지라고? 61페이지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지번 변경은, 자, 어디에 지번 변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거기, 자, 그, 20 뭐예요? 20, 그쪽에 있죠? 29쪽에 그 쌍가리 6번에 지번 변경 있죠? 거기서 지번을 바꾸려면 승인이 필요해요. 몇 페이지라고? 29쪽입니다. 29쪽, 29쪽이고. 자, 우리 작년 시험에 이제, 자, 2022년도 시험에 축적 변경, 토지 소유자의 승인, 축적 변경이 세 문제씩이나 나왔어요. 거의 지금 10년 동안 계속 뭐예요? 자, 10년 동안, 예, 끊임없이 10년 동안 거의 뭐예요? 자,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지금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뭐 한번, 작년에도 그랬어요. 9년 동안 나왔으니까 한번 쉬지 않을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저는 그래서 날짜만이라도 제대로 외우자 그랬어요. 그 기간이라, 그,
자, 날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숫자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그것도 나오는데, 어디에, 몇 쪽에, 그 토지동에서 나오, 토지동에 나오는데, 토지동에서 오기. 자, 몇 페이지에, 거기 85에요. 9쪽 있죠? 89쪽. 그래서, 이 89쪽에, 거기 쌍가리, 요건 중에 쌍가리 번, 절차적 요건에서, 1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토지 둘, 소유자 세 글자니까, 토지 소유자 3분의 동의. 동그라미 3번에 승인 얘기 나오죠, 승인. 89쪽에, 89쪽에 승인.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자, 앞자 따서 뭐라 외우자고, 반지축적. 반지축적, 이렇게 외웁니다. 반지축적. 이 반지축적, 이렇게 외웁니다. 반지축적. 자, 뭐가 필요하다고, 이거 반지축적은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수업시간에, 자, 학원에 가면 이제 수업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반지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반지축적. 반지 볼 때마다 뭐라고? 반지축적. 그게 한 문제라고. 그 시험에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이 자체도 뭐예요? 봐야 되지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빼놓고는 뭐예요? 승인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 그게 얼마나 기본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승인이란 단어가 내가 눈에 띄면 이 세 가지 외에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게 그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자, 그렇게 만약에 뭐예요? 토지등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지면 복구할 때 승인, 그 다 틀린 말이라는 게. 이 세 가지 반지축적 이외에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그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거는 머릿속에 그거 외우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려운 게. 이해하고 뭐가 어딨어요. 이거, 여기만, 이것만 승인 쓴다. 이것만 승인 쓰지. 딴 데 승인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기하는데. 반지축적, 반지볼 때마다 외우는 거예요. 반지축적. 이게 한 문제야. 아, 12문제 중에서 이게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거 외우셔야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22페이지 그 등록상, 그래서, 필지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하나에, 자, 보세요. 1번, 거기 22페이지. 하나에, 22페이지에요. 하나의 집원을, 자, 집원이 땅의 번호를 붙는 토지를 구획하는 법률적 등록 단위를 말하며 인위적이고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는 게. 자, 인위적이 아니라는 게 바다를 매려서 땅이 생긴 거는 뭐예요? 땅이 생겼죠?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 발생.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자연 발생적이. 그러니까 땅은 항상 뭐라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자, 이 그 땅에다 뭐예요? 땅의 번호를 부여하고 어디에 공부에 뭐 했다는 얘기 등록했어요. 그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자연 발생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거기 뭐 핵진이 이런 건 학개론 시간에 배우시니까 일단 필지 개념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아까 그랬죠. 올해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 이게 지금 거의 시험 문제 또 나와, 올해 나와, 2022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 본데 올해는 꼭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하다, 집원. 그 특히 집원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집원은 이제 땅에 대한 변호인데 거기 23페이지 있죠? 집원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의, 줄이나 한번 쳐놓으세요, 참고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특정성, 개별성 확보를 위해서 필지마다 부여해서. 필지마다 부여해서, 그러니까 있죠? 국가가 사람을 관리해서 사람한테 번호를 부여해서 주민등록 번호 만들었잖아요. 물론 뭐예요? 역사적으로 뭐 김신조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대통령 죽이려고 넘어와서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 번호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예, 사람 관리하려고 그 사람의 번호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관리해서 땅의 번호 만든 게 그게 바로 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면 동일 집원부여지역이, 집원부여지역이 아까 그랬죠? 같은 동, 같은 리, 같은 집원부여지역에서는 중복되는 번호는 없어요. 아까 그랬죠? 월포리의 100번지, 자, 옥산리의 100번지는 가능한데 같은 옥산리아의 똑같은 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원부여지역은 최소 단위가 동일하라 그랬어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24페이지 보시면 거기 쌍가르 3번 집원의 표기가 나오죠? 별표합니다. 중요해요. 집원의 표기를 보자. 네, 집원의 표기. 자, 그 땅의 번호, 집원의 뭘 보자고? 집원의 표기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집원의 표기를 보는데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라베스처로 표기하고 다만 임야대장 임야대회 등록하는 토지 집원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는 얘기죠. 아라비아 숫자. 왜? 아라비아 숫자는 자 이렇게 무한대로 가죠. 1번, 2번, 3번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토지대장과 지족도가 아니라 임야대장입니다. 이렇게 임야대장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자,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이렇게 지번.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인다는 얘기, 앞에. 예? 앞에요. 앞에 산자 붙인다는, 산자. 예, 산자 붙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분명히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앞에. 그 뒤로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산자 붙인데 임자 붙인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단순하죠? 잘 보자니. 이게 뭐예요? 간단한 지분이지만 잘 나오니까 보자니.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족도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뭐라고? 임야도에. 임야. 뭐예요? 그것도 그냥 쉽게. 쉽게 뭐 여러분 기초과정, 지금 뭐 기본과정 들으시니까 그냥 임야라 하게 되면 임야단 산. 물론 산만 임야가 아니에요. 임야라 하는 것은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원야는 구릉인데, 원야를는 뭐예요? 수림지, 암석지 뭐예요? 중림지죠? 대나무 숲. 옛날에 대나무 어디 가면 많아요? 대나무. 거기, 전라남도, 아, 전라북도인가? 남도인가? 담양 있죠? 담양. 그 남는 거예요? 거기 담양에 가면 그 대나무 숲이 많죠?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수림지, 나무 많은데, 중림지 뭐예요? 돌 많은데, 암석지 있죠? 그래요. 모래땅, 자갈땅. 모래땅, 자갈땅 있죠? 그래요. 자, 이런 걸 다 뭐라고 임야라고 하는 거니까, 임야대장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있죠? 그래요. 지목이 임야할 때 뭐예요? 산만 임야는 아니에요. 그러면 임야대장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있죠? 자, 예컨대, 임야, 이게 지족도예요. 이 지족도에 숲필지 토지가 있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4, 전, 15, 자, 답, 16, 대, 이런 식으로, 예, 지번 숫자 앞에 산자 안 붙여요. 왜? 이거 지족도니까. 근데 임야도는, 임야도 있죠? 임야도에는 뭐예요? 임야도에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산, 십, 임. 산, 십이 뭐예요? 과수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 자, 지번 숫자 앞에 뭐 들어가, 이거? 산자 들어간다. 지번 숫자 앞에. 예? 산자 들어간다. 임자가 아니야. 이건 임자는 임야라고 하는 지목을 도면에는 부호로 표기해요. 왜? 과손이라고 다 쓰면 뭐라고 칸이 부족하니까 한 글자만 써요. 한 글자만. 예, 두 글자 쓰는 건 다 지목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얘기입니다. 산자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지번의 구성 얘기 나오는데 지번은 본본과 지번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을 보게 되면 지번은 본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예, 부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식으로 예컨대 만약에 그 옥산이라는 지번 부여적이 있어요. 그 옥산이라는 지번 부여적이 있으면 이 옥산 위에 이렇게 뭐예요? 땅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자, 번호, 이게 자, 1번, 2번 이렇게 부여하는 걸 우리가 본본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단식 지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단식 지번. 근데 이 본본과 지번 구성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7, 8, 9 얘기인데, 5번이란 땅을 2필지로 분할하면, 땅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생겼죠? 이 땅이 두 개 생겼는데, 이 본본만으로 구성이 안 돼요. 여기다 6번을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5번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부본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부본이라고. 부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본은 뭐라고? 본본에 뭘 붙이는 거예요?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데, 자, 짝대기 1, 짝대기 이렇게 5의 1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걸 부본이라 얘기해요. 부본만으로는 지번 구성이 안 돼요. 항상 본본에 부본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번을 우리가 뭐예요? 본본만 하는 걸 우리가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본에 부본 붙이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고 의로 읽어요. 짝대기로 표시하고 의로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쌍가루 4번, 자, 그것도 별표하시고. 지번의 구성 있죠? 1번, 2번, 본본은 지번을 1번, 2번, 3번 형태로 하는 거. 부번은 본본에 다시 짝대기 1, 짝대기 있죠? 의, 이렇게 부여하는 거 있죠? 거기 짝대기는, 표시는 뭐예요? 짝대기로 표시하고,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여기로. 표시는 뭐라고? 뭐로 연결하고? 짝대기로 연결하고 뭐예요? 의로 읽는다. 자, 뭐로 연결하고
짝대기로 뭐예요? 짝대기로 연결하고, 연결을 뭐예요? 연결하고, 못 읽는다고 의로 읽어. 이거는 못 읽는다고 의로 뭐예요? 의로 읽는다. 이렇게 보자. 이런 겁니다. 짝대기 연결 읽는다. 응? 자, 그다음. 그 보충인데 보충은 뭐예요? 그건 볼거 없어요. 다만 참고로 사행식은 뱀사자예요. 뱀사자. 뱀이 가는 모양들을 이렇게 뭐예요? 뱀이 가는 모양. 농촌 지역은 뱀이 가는 모양들은 집원을 부여한다 얘기고. 그다음에 자, 거기 단지식은 있죠?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단지가 이 도시 같은 지역에 자,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이런 식으로 자,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집원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렇게 1단지, 2단지, 단지를 부여하고 단지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이거. 예, 부번을 붙여갑니다. 이걸 우리가 단지식, 단지식, 블록식, 그렇게 얘기해. 단지식, 분리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거기 27페이지에 그 쌍가로본 있죠? 그게 중요해. 별표합니다. 그게 중요해. 토지등에 따른 지분부여 방법. 그래서 거기 1번 그렇게 써있죠? 별표하세요.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꼭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 27페이지 그 쌍가로본 지분부여의 기본 원칙. 그래서 지분은 지적소관청이 지분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동리별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시도지사가 트인다는 게. 자,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6가지. 시도지사 하게 되면 반지축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네, 소관청이 시군부여. 그러니까 시험 문제 때 지적소관청은 시군부여를 부여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지번부여 지역, 동리, 지번부여 지역도 부여를 해요. 그 다음에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북서에서 남동에 항상 이렇게 북쪽과 남쪽과 뭐예요? 동쪽과 서쪽이 있으면 이 북서 쪽에서 땅 번호를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27페이지에 거기 그 동그라미 번 시차 별표라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한번 그려보자니 박스. 자,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박스를 그리죠? 박스를 그려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원칙과 원칙이 있고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구분. 일단 구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자, 오늘도 여러분 그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개발 지역은 자, 기본 가정이니까 자, 심화 가정에 사기로 하고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신규 등록. 그다음에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있죠? 합병. 100가지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신규 등록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여기 지금 충청남도 소천군 장항의 옥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옥산이라고 하는 지번부여 지역에 자, 이 숲필지 토지가 있고 바다를 매립했어요. 바다를 매립했다. 그래. 만약에 바다를 매입해서 땅이 하나 새로 생겼죠?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임야대장, 대상이 임야대장 땅이에요. 임야대장 땅이 토지대장으로 등록한 게 전환이 돼요. 그럼 등록이 전환되니까 자,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죠? 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자, 그래서 모하금호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부여 방법이 같아요. 자, 지분부여 방법이 같다는 게. 그래서, 자, 이렇게 지분부여 같으니까, 원칙은, 자, 예컨대, 이게 옥산이라는 지분부여 지역의 인접 지분분이 99원이라면, 이 땅은 뭐예요? 인접지, 원본에, 뭘 붙인다는 게요? 부분 붙인다. 부분을 뭐 한다? 부분을 붙인다. 그러니까, 이 땅을 99의 1로 하겠다. 그, 인접 지분분에 부분 붙인다. 자, 그러면 이게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다. 왜? 임야대장에 있는 땅의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 땅으로 가죠? 그러면
임야대장에 산 100이라고 산자 붙은 집원이 있는데, 이 산자만 빼고 100번으로 그게 아니라는 게, 세수는 세푯에 담아야 되니까 인접지 부분에 부모 붙인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고 대장을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같다는 거죠. 근데 자, 이게 뭐예요?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27페이지에 자, 거기 이 동그라미 2번에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원칙, 그 지번보유지역에서 인접토지본본에 부분 붙이는 거예요. 그 지번보유지역. 자, 예외. 다음에 당할 때는 그 지번보유지역의 최종본본에, 그러니까 그냥 지번보유지역의 인접지번본의 부분이 아니라 그 지번보유지역의 최종본본에 다음 순번으로 본본을 한다. 이렇게. 자, 최종본본에 다음 순번으로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보유한다 써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예요? 대상토지가 그 지번보유지의 최종 지번 토지, 그냥 인접지가 아니라 최종 지번 토지. 최종 지번이 이게 몇 번이에요? 예, 991번. 이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토지가 임의 등록 토지와 멀리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섬처럼, 예, 섬처럼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게 멀리 떨어졌으니까, 섬에서 육지를 보니까 육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떨. 인 떨려요, 인 떨려. 떨, 인떨. 근데 필지가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다. 한 200개가 돼요. 여러 개다. 여러 개다. 인떨려. 그러면 인접지 99번이란 인접지가 어딘지, 인접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인접지 최종 지번이 991, 인접지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인접지 본문에 부호 붙인 게 아니라 이 최종 지번, 최종. 이 최종 본문에 순번으로 다음 뭐라고? 예, 다음 본본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992로 하든가, 이게 992, 993 있죠?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인돌려. 인돌려 하게 되면 최본 다음 본본이. 인돌려. 최본 다음 본본이. 자, 그러면 자, 토지를 분할해요. 토지를 분할한다. 토지를 분할하는데, 예컨대 토지 분할하는데, 필지가 분할해요. 이 토지는 뭐예요? 이 토지는 90번입니다. 자, 이 토지는 뭐예요? 91번이에요. 이 토는 92번이다. 그죠? 그러면 이 91번 토지를 뭐예요? 이 필지를 분할하면, 자, 부본 없죠? 본본만 돼 있죠? 91에 1이에요. 근데 이 토지를 또 이 필지를 분할했는데 91에 1이 있으니까 이걸 뭘 해야 돼요? 91에 2로 해야 되겠죠? 같은 지번이 똑같이 있으면 안 돼. 그 이 필지를 세 필지로 딱 분할한다 치자니까. 1필지는? 자, 1필지는 뭐예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써요. 분할 전 뭐예요? 지번을 그대로 씁니다. 예, 99일로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쓴다 했죠. 그럼 나머지 토지 있죠? 나머지 토지. 이 나머지 토지. 나머지 토지는? 자, 91에 2는 있죠? 똑같이 번호 있으면 안 되죠? 나머지는? 그 지번에, 그 본본에.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 2가 있죠? 또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91에 뭐라고? 3. 91에 뭐라고? 4. 이렇게. 이렇게 부여한다. 1필지는 분할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 본본의 최종 부분, 91이란 본본의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 하지 않죠? 다음 부분. 그럼 만약에 이 91을 뭐예요? 자, 이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91 그대로 쓰고 하나는. 나머지는 뭐예요? 최종 부분이 4번이니까 91을 뭐로 해야 돼요? 5로 해야 되겠죠, 5로. 그 얘기죠. 근데 예외가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3번 토지의 분할. 그래서 원칙은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후는 분할 전 지분 그대로 써요. 분전지. 나머지 지번은 본본의 최종 부분에 다음 뭐예요? 부본의 나부부예요. 나본부부. 본본의 최외. 부본마루로 구성이 안 되니까 부본의 다음 부분이에요. 예외. 주거사무실도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여기 지금 9에 2라는 토지에 주거사무실은 건축물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이 있죠? 그럼 토지를 분할할 때 이 건물 위치한 지번에 91에 2를 그대로 쓰고, 다른 토지는 뭐예요? 91에 최종 부분이 5니까 뭐로 해야 돼요?
6으로 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뭐예요?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 있죠? 분할전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적부예요. 우선적부예요. 자, 분할전 지번을 자, 국가가 뭐예요? 관리하기 편하게. 에? 자, 왜? 이 뭐예요? 여기다 만약에 91에 6을 하게 되면 이 건축물 대장 지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예, 대지 지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귀찮죠? 그러니까 건물 있는 땅에다가 이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겠다는 게 토지를 합병하죠? 그러면 예컨대 합병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가, 자, 토지가 뭐예요? 토지를, 자, 토지가, 네 토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그럼 1번을 해요. 항상 합병은 뭐예요? 선순위. 선순위 지번을 우선적으로 해요. 자, 그래서 합선지. 선순위 지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없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이 토지가 뭐예요? 이 토지가, 자, 이 상속이 돼갖고 분할하게 되면 또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번호가 좋아요. 그런데, 자, 이것도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지금 토지가, 네 토지가 있는데, 하나는 100에 1이에요. 자, 100에 1. 하나는 뭐예요? 예, 99에 3에 1.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100에 1. 아, 이렇게 될까요? 예컨대. 자, 1에 1이고, 1에 1. 하나는 뭐예요? 90, 자, 하나는, 자, 그 다음에 1에 3이고, 자, 하나는 99, 하나는 뭐예요? 102에. 그러면, 하나로 합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거래. 왜 그러냐면, 이걸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토지를 또 분할할 때, 이게 뭐예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자, 본번 중에서 선순위에요. 그러니까, 선순위 지번 하나 되고 읽어보겠습니다. 합병 보시면, 원칙 27페이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대상 지번은 선순위 지번을 지번하되, 본번에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뭘 한다는 게, 선순위 지번을 합병이 지번한다. 본번 중에서. 자, 본번에 부번 붙인 거예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것도 주거 사무실에도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 1에 3번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99번이에요. 근데, 그럼 소유자는 합병하게 되면 이 건물에 등기부상의 대지 지번을 바꿔야 되죠? 귀찮아. 네가 신청하면 뭐예요? 1에 3번을 주겠다. 신청하면 1에 3번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소유자 신청. 그래서 거기 자, 27페이지 맨 아래 예외 이 경우 소유자가 합병정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건물 위치한 지번을 합병적으로 뭐예요? 신청 동그라미 치고 신청할 때는 뭐예요? 자,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뭐예요? 우선적으로 부여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분할은 그냥 무조건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예요? 건물 있는 땅에 지번을 부여하지만 합병은 항상 뭐예요?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구별해 두셔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암기하는 이제 방법을 또 이제 알려줄 겁니다. 알려줄 테니까 일단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를.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